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전자기파 진행 시 어떤 경계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입사하는 전자기장의 특성 변화를 지배하는 조건입니다. 전자기파의 E, H필드 벡터 성분은 입사각에 따라 수직, 노멀, 수평, 탄젠셜 성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경계면을 어떻게 투과 또는 반사하느냐에 대한 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제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예제 파일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측 상단의 헬프 서치에서 CST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운더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바운더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에서 로우 프리퀀시 항목에서의 일렉트릭 월, 마그네틱 월, 오픈, 오픈 애드 스페이스, 그리고 아래쪽에 하이 프리퀀시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월, 마그네틱 월, 오픈, 퍼펙트 매치드 레이어, 오픈 애드 스페이스, 피리어딕, 그리고 컨덕팅 월, 유닛셀 등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의하여 놓았습니다. 일렉트릭 바운더리, 일렉트릭 월은 전계는 투과되지 않고 자계는 투과되게 됩니다. 금속판에서 모델링되어 전자파가 전반사되는 것처럼 적용됩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월입니다. 마그네틱 월은 자계는 투과되지 않고 전계는 투과되는 조건입니다. 오픈 바운더리는 완전히 뚫려있는 오픈된 공간처럼 계산이 가능하며 최외곽면에서 전자파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여 패턴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로 안테나, 전자파 방사 등의 오픈된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피리어딕의 경우 페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한한 배열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유닛셀 같은 경우도 유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덕팅 월입니다. 컨덕팅 월 같은 경우에는 로스 메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도전료를 설정하여 전자기파가 손실을 가지면서 투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제가 동축 케이블 구조를 구현하여 놓았습니다. 이 구조의 경우 어떻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설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좌측에 바운더리 항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구조는 외곽면이 메탈로 쌓여 있고 앞쪽과 뒤쪽 포트로 전자기파가 입사하기 때문에 그 외곽면 그리고 메탈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 부분에서 모두 전자기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모두 X, min, X, max, Y, 그리고 Z 모든 면을 일렉트릭 월로 대치하여도 해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웨이브 가이드 형태 또는 RF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캐비티 같은 구조도 동일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설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입사된 에너지가 두 개의 메탈 로드로부터 방사되기 때문에 이 방사되는 에너지들이 파필드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이 아닌 오픈 애드 스페이스, 즉 단순히 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최소한 4분의 람다 이상의 추가 경계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X-min, X-max, Y-min, Y-max, Z-min, Z-max 모든 영역을 오픈 애드 스페이스로 설정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종류가 다른 패치 안테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드를 살펴보시면 X-min, X-max, Y-min, Y-max 이 부분들은 주로 방사되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min, 반대면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로 뒷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반사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렉트릭 월로 처리가 하게 되며 반대로 메인 방사 영역인 Z-max 부분은 오픈 에드 스페이스로 라디에이션 되는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파 해석에 있어 여러 물질들을 전자기파가 통과할 때 어떻게 특성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일렉트릭 월, 마그네틱 월, 오픈 에드 스페이스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